기사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박수홍 씨가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박수 먼저 쳐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미 결혼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만 마쳤고 정식으로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죠. 그래서 박수홍 씨가 드디어 아내와 정식으로 100년 가약을 맺는 이 의식을 치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날은 바로 올해 12월 23일입니다. 서울 모처에서 아내인 김다혜 씨와 화촉을 밝히는데요.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말고는 꽤 의미가 남달라요. 사실 그동안 박수홍 씨도 수차례 다혜 씨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왔었거든요. 그 결실을 드디어 맺게 된 겁니다.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박수홍 씨 측에 따르면 일단 가까운 지인, 동료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식장을 잡고 또 결혼 날짜를 잡고 조용히 이 결혼식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박수홍 씨에 대한 이 근황, 언론과 여론 모두 뜨겁기 때문에 비공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는 지난 30년 동안 박수홍 씨와 동고동락했던 여러 지인들, 또 동료들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가족들의 참석 여부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박수홍 씨 본가 쪽 가족들의 참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박수홍 씨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 자리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박수홍 씨에게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가장 가까운 가족은 누구죠?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다혜 씨죠. 그리고 다홍이. 더 넓은 범위로 보면요, 처가 쪽 식구 모두 박수홍 씨의 가족입니다. 당연히 모두 참석을 할 거고요. 이미 다혜 씨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도 박수홍 씨의 집을 방문해서 이 손주 사위와 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만큼 아주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의 결혼식을 축하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과 별개로 박수홍 씨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 자리입니다. 왜 12월 23일일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 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실 결혼식을 올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 박수홍 씨가 그동안 제기한 소송들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결혼식을 미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아직 재판 중이지 않나,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 추이를 보세요. 친형 내외의 경우는요, 경찰과 검찰의 거듭된 수사 결과 친형 내외가 혐의 있다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법인 돈으로 친형 내외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법인 카드를 사적 유용한 것을 첫 재판에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죄가 나올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죄의 크기를 정하는 이제는 양형의 문제지 유죄라는 건 본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부부를 상대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해온 이 허위 유튜버,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역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 있음으로 보고 친형 내외 재판이 열린 날, 그 같은 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박수홍 내외 그리고 다홍이 등을 향한 이 주장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박수홍 내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댓글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라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이 있었는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정말 아니 뗀 굴뚝에 연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결혼식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 혐의가 있고 박수홍 씨 내외를 둘러싼 루머는 모두 거짓임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시기에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하나 빛나는 건 박수홍 씨의 의리입니다. 박수홍 씨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12월 22일 자신이 MC를 맡고 있는 이 MBN 동치미 녹화에 복귀를 하는데 그동안 박수홍 씨가 2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졌죠. 복귀하는 이날 첫 녹화에 바로 아내인 김다혜 씨와 동반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홍 씨와 아내가 나란히 이런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최초가 될 겁니다. 이거는 동치미에 대한 박수홍 씨의 예의이자 의리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결혼식 바로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 다 끝난 상태였죠.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준비 과정 및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모두 가감없이 들려줄 예정이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다혜 씨가 그동안 이 거짓된 루머 때문에 본인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초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서도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를 삼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화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혜 씨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어떠한 루머에도 본인의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결혼식을 앞둔 박수홍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동치미를 통해서 결혼식 바로 직전 본인의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무리한 직후 SNS에 올렸던 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박수홍 씨의 글을 보면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박수홍 씨는 신경을 담은 글에서 여러 차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용기를 내고 보다 책임감 있게 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게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덧붙였죠. 자, 박수홍 씨는 원래 일찌감치 다혜 씨를 만나서 부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개인사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기까지는 시간이 적잖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라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감정에도 보다 충실하고 오랜 시간 제 곁을 함께해준 사람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박수홍 씨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건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자기 다짐과도 같은 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 자기를 믿고 기다려주고 결혼식이 늦어진 데 대해서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까지 치르는 박수홍 씨. 다음 궁금해지는 건 뭐죠?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2세 계획이죠. 박수홍 씨는 최근에 출연했던 MBC 라디오스타를 비롯해서 KBS, ETV, 편스토랑 등을 통해 이미 2세 계획에 대한 속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2세 준비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방송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박수홍 씨에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직 이 2세가 생긴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금 결혼식 발표가 혹시 2세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결혼식 후에 모두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이세를 갖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결혼식을 치른 후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또 이세 소식은 어떻게 언제 전해질지 저희 올드스타가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